그때여 신봉사가 황성 맹인잔치 가는 길에 낙수교를 얼른 건너 수정을 들어가니 때는 마침 농번기라 그 마을 사는 부인들이 모여서 방아를 찢다가 신봉사를 보고 농을 청하봤다. 저기 앉은 봉사, 황성 잔치 가는 봉사지맨. 여보시오 봉사님. 예. 아 그리 가지 말고 이리 와서 방 하나 좀 찧어주고 가시오. 거 방아를 찧어주면 그냥 찧어준단 말이오. 아 방아를 찧어주면 밥도 주고 술도 주고 계기도 주고 담배도 주고 하지요. 허허 거실 없이 여러 가지 것 준다. 일포식도 제술하였으니 한번 찧어봅시다. 신봉사가 점심밥을 얻어먹을 양으로 동네 부인네들과 방아 소리 매겨가며 방아를 한번 찧어보는 기. 자주 찍어봅시다. 그래 봅시다.